안심하세요. 경책 산장은 안전해요. 저와 중훈이 각각 안과 밖을 지키고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응, 조사도 어느 정도 진전이 생겼어. 준비가 다 끝난 건가요? 같이 움직이자! 여행자, 페이몬, 마침 잘 왔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보물 사냥단에 관한 단서를 찾았거든. 길바닥에 바퀴 자국 말고 폭죽 포장지도 좀 부스러져 있더라고. 단서를 쫓아 없어졌던 물건은 찾았는데 보물 사냥단은 없었어. 도망이라기보단 방심한 것 같아. 아마 거기가 작물을 저장하는 거점일 거야. 은폐된 곳이라 절대 안 들킬 거라 생각했는지 경비병도 얼마 없었고. 거기 있던 폭죽의 양을 봤을 때 경책 산장에 폭죽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곳에 있던 것도 훔쳐서 다 거기 모아뒀나 봐. 경책 산장에 주둔하고 있는 천안군을 보내 총무부에 보고하라고 했어. 총무부가 사람을 모아 물건을 모아둔 놈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할 거야. 천안군에 알렸으면 네가 직접 나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보물사냥단은 교활해서 다른 유격대원을 배치했을 수도 있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폭죽을 가져가면 단서가 끊기잖아.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설마 사냥단 인원이 적으면 혼자 해결할 생각은 아니지? 난 그렇게 무모한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 그저 정찰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날 도와준다면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 진짜 그럴 생각이야? 좋아, 한시가 급하니 바로 출발하자. 도적을 상대할 땐 항상 조심해야 돼. 아마 폭죽을 확인하러 온 보물 사냥단일 거야. 일단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자. 형님, 이 정도 폭죽이면 충분하겠죠? 멍청한 녀석, 고작 이걸로 뭘 한다고? 하지만 형님, 더 많은 폭죽을 얻으려면 이제 성안에 가서 훔쳐야 한다고요. 정 안 되면 불빛은 안 나고 소리만 나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소리만 큰 폭죽, 그거면 돼.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는 거니까. 천암군을 다 그쪽으로 유인해야 다른 형제들이 손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알겠어? 네, 역시 형님이십니다. 이번엔 큰 건 하나 하겠어요. 근데 형님, 다들 보초 서러 나가서 여기 남은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걱정 마. 해등절이 얼마나 바쁜데 천암군이 여기 올 시간은 없다고. 자, 다들 정신 차려! 물건을 조금만 더 구하면... 형님! 형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 정보가 센 것 같아요. 천암군, 천암군이 왔어요. 숨어있던 저희 보초 인원도 다 제거했다고요. 저희 단원이 폭죽을 터뜨려서 신호를 안 줬으면 저도 못 빠져나올 뻔했습니다. 아, 형님, 어서 도망가죠. 천암군이 어떻게 한 거지? 게다가 이렇게 빨리 오다니. 에라이, 폭죽은 두고 후퇴한다. 일단은 살고 봐야지.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해치워버려!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해라! 그 눈은 장식이냐?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이건 안 막을! 응? 잠깐! 넌 옥형성 당청? 흥, 날 알아보다니 의외인데? 다시 한번 말한다.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해. 이런 외진 곳에서 옥형성을 만나다니. 형제들, 도망칠 수 없다면 목숨 걸고 싸워라. 돌격! 좋은
짧게 들었으면 될 것을. 옥형성 손에 잡혔으니 인정하마. 내가 질문할 차례군. 이 많은 폭죽을 어디에 쓰려는 거지? 저흰 그냥... 사실대로 말해. 그게... 어쩔 수 없지. 이 폭죽들을 몰래 성 안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해등절 개막식에 터뜨리려고요. 터뜨리면 소리도 크고 밝으니까 큰 소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때를 틈타 성에 진입해 한몫 두둑히 챙기려고 했죠. 근데 폭죽이 부족해서 좀 더... 오, 그 말은 폭죽 도둑이 한 팀만 있다는 게 아니네? 에이, 맞아요. 폭죽 훔칠 사람을 많이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멍청한 녀석이 비운상에 걸려서 관아로 끌려갔다고. 이상하잖아요. 비운상회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가 훔친 건 관아 물건인데. 아무튼 잡힌 녀석이 다 불어버릴까봐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바로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봐, 아까 천암군도 왔다고 하지 않았어? 네, 천암군이 어떻게 숨어있던 보초 인원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소문 없이 나타나서 다 처치했더라고요. 소식을 알려준 형제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이미 잡혔잖아. 그건... 천암군이 그 보물 사냥단 입을 열게 했나 보네. 이 근처에 잔당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장소를 옮기자. 여행자, 이 보물 사냥단을 경책 산장으로 데려가서 천암군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난 여길 좀 더 확인해보고 마치는 대로 갈게. 응, 너도. 그럼 경책 산장에서 만나. 이게 지금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폭죽인데 아무 문제 없길. 걱정 마세요. 옥형성님이 직접 해결 중이시고 저희가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안전할 겁니다. 맞아요. 어? 여행자, 어서 와.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설마... 아, 적진에 진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나도 같이 갈걸. 그런 말 마. 여행자 실력 알잖아. 그나저나 우리도 얼떨결에 좋은 일 하나 했네? 맞아. 운이 좋았어. 역시 정의는 어디에든 존재해. 때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 이 녀석들... 너희들이 폭죽을 훔쳤다고? 열받아. 진정하십시오. 그래도 잡았으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여행자. 근데 각청님은 왜 같이 안 오신 거죠? 각청은 주변에 보물사냥단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한번 둘러본댔어. 그렇군요. 각청님은 역시 꼼꼼하시군요. 방금 천암군 부대가 온 것도 총무부 지시일 거예요. 도망간 보물사냥단은 대부분 다 잡혔다고 하니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여기 있는 보물사냥단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성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일당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네. 남아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지만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어. 행추! 왜 그렇게 급하게 비운상회를 돌아가려는 거야? 바쁜 일 있어? 명절 땐 좀 바쁘기 마련이지. 걱정 마. 가복들도 도와줄 테니까. 부족하면 중훈도 있고. 아니, 나는 또 왜? 친구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일을 다 끝내야 놀러 나갈 수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안 될 건 없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일을 적합한 사람한테 잘 분담하기만 하면 문제 없어. 일을 분담하려면 우선 말솜씨가 좋아야 하는 거겠지? 자자,
그런 말 말고 다 끝나면 내가 한 통 낼게.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여행자. 그러고 보니 여행자, 각청님은 언제 오시는 거죠? 경책 산장이 가져온 두 번째 폭죽은 양이 많지 않아서 효과가 생각만큼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그 도둑들이 훔친 폭죽을 되찾아올 수만 있다면. 보물사냥단이 폭죽을 터뜨린 걸까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각청님이 무사해야 할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행자. 가만히 있어! 해등절 기간에 말썽을 피우다니 정말 간덩이가 부었군. 총무부에 돌아가서 제대로 처벌하지. 이번은 실패한 것 같군. 처남군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대체 뭐야? 이봐, 각청! 어? 보물사냥단? 방금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어! 보물사냥단이 또 폭죽으로 신호보는 거 아니야? 아니... 폭죽 몇 개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좀 건드려봤는데 실수로 도화선에 불이 붙었지 뭐야. 반응하기도 전에 폭죽이 하늘 높이 터져버렸어. 적은 없다는 거지? 다행이야. 우린 네가 나쁜 녀석들한테 포위당한 줄 알았다고. 미안. 걱정 끼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남아있는 잔당이 없어서 이 일은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히히, 그럼 폭죽 절도 사건도 해결된 거네? 그 녀석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쁜 녀석들이 예쁜 폭죽을 다 써버리면 우린 구경도 못할 뻔했잖아. 맞다! 각청은 불꽃축제 책임자니까 제일 전망 좋은 곳이 어딘지 알겠네? 물론이지. 불꽃축제 보기 가장 좋은 곳은 군옥각이야. 걱정 마. 우리가 한 약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선 총무부에 가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해. 남은 건 나한테 맡겨. 정말 고생 많았어. 너인 성으로 돌아가서 구경 좀 하고 있어. 일이 끝나는 대로 합류할게. 알겠어. 꼭 와야 돼? 응. 약속할게. 휴, 각청은 정말 바쁘구나. 일이 끝나는 대로 너희랑 합류할게. 라 정말 끝나긴 할까? 은광이 왜 각청을 걱정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가다간 해등절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어. 맞아! 종려랑 만나기로 했었지? 마침 우리도 휴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잖아. 종려가 새 대포지점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어서 가보자. 저건... 옳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해주신 조언 명심할게요. 다음 공연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별 말씀을... 운 선생은 조언을 잘 들어주시니 볼 때마다 실력이 늘 수밖에. 아닙니다. 전 젊지만 다소 오만하기도 해요. 아무 말이나 새겨듣는 건 아니랍니다. 선생님은 학식이 뛰어나시니 제가 설득된 것이지요. 종려, 우리 왔어. 응? 어? 아는 사이셨군요. 그럼 그럼.
종려 선생님처럼 박학다식하면서 겸손한 분은 아무나 만나기 힘든데. 여행자님은 인복이 정말 많으시군요. 과찬이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여행자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으아, 뻔뻔함의 끝판왕이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셨죠?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요. 조금 있다 신념을 만나기로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조심히 가시게, 운 선생. 응응, 나중에 봐. 그래서 수학이 있나? 이 의견들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가? 맞아! 난 오는 길에서부터 이야기를 짓고 있었어! 우리 목표는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각청을 설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맛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주제를 선택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이번엔 엄청 자신 있다고! 리월에 요리 솜씨가 뛰어난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리월항에 엄청나게 큰 주점을 열었는데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항상 바쁘게 요리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더라?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유는? 방금은 요리를 엄청 잘한다고 했잖아. 결과를 먼저 말할 필요는 없지. 그 요리사에 대해 더 말해보는 게 어떤가? 요리사에 대한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어? 그래. 그 사람을 알아야 그 마음도 알 수 있거든. 우선 네가 말한 그 인물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 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네가 해.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니 그걸 이야기 속에 넣어보는 게 어떤가.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더 설득력 있지. 아, 그러면 리온 차풍진군이 어떻게 말했더라?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이 가장 크거든. 꽤 비슷한 느낌이군. 그치? 생각났어. 리운 차풍 친구는 결과를 검수할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건 자신의 요리를 안 먹는 요리사랑 다른 게 없다고 했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면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지. 그 이야기 속 요리사도 비슷한 거지. 요리를 잘하지만 직접 먹진 않으니까. 자신의 음식을 안 먹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지. 응, 엄청 바쁘니까. 매일 직접 손님도 대접하고 주문도 받고 요리도 하고. 얼마나 정신없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바빠서 밥 챙겨 먹을 시간은 더더욱 없는 거야. 에이, 스토리텔링은 과장되고 폭발적이어야지! 펑! 하고 터지는 폭죽처럼! 요리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뭐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와, 평생 열심히 일만 할 팔자구만. 맞아! 요리사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중요한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아, 맞아! 휴식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이다! 연비가 했던 말이야! 점점 바빠진 요리사는 허리도 잘 못 펴고 다크서클도 진해졌어! 손님들이 문 닫고 며칠 쉬려고 했는데도 요리사는 전혀 듣지 않았지! 안개가 앞을 가리면... 눈앞에 사소한 것들만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은 안 보이기 마련이네.
나중엔 요리사의 정신 상태가 점점 나빠졌고 요리의 맛도 전보다 못해졌어. 손님 말을 듣지도 않고 더 이상 맛있는 음식도 못 만들게 되니까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휴식은 정말 중요하지.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 너무 애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세. 간단한 이야기지만 근거는 충분하군.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속뜻을 깨달을 수 있을 테지. 무슨 뜻이야? 내가 이야기를 잘 지었다는 거지? 진심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충고는 방황하는 자의 방향을 잡아주지. 좋은 이야기군. 옥형성은 지혜로우니 분명 자네들이 전하려는 말을 이해할 걸세. 정말? 다행이다! 사건이 끝났으니 옥형성도 많이 피곤할 테지. 설득하려면 지금이 좋은 기회겠군.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걸세. 히히, 말을 참 기분 좋게 한다니까. 종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여. 빨리 각종한테 가보자. 행운을 빌지, 여행자. 사건이 일단은 마무리됐지만 방심하면 안 돼. 경책산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다른 폭죽 설치 장소의 인원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네, 각청님. 참, 저번에 총무부가 천암군 순찰 노선을 늘린다고 한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안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순찰 배치도는 다 완성됐나? 다 됐으면 가져다줘. 시간 날 때 가서 확인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제작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알았어. 그리고 또... 각청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헤이, 각청! 아직도 이래? 불꽃축제 안 봐? 응? 군옥각에서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여긴 어쩐 일이야? 네 말대로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았어. 진짜 예쁘더라. 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이 아직 안 끝난 거야? 급하지는 않아. 작은 일이긴 한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각청님. 계속 바쁘셨으니 이제 좀 쉬십시오. 여행자도 아마 그런 이유로 온 것 같은데요. 엄청 중요한 일이야. 지금 당장 너만 따로 불러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그래? 그럼 여기 좀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여행자, 페이몬, 군옥각으로 가자. 거긴 경치도 좋고 사람이 적어서 얘기하기 좋을 거야. 응, 여기가 좋겠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야기 하나 듣는 셈 치고 어때? 좋아. 얼마든지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티바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봐. 한 실력 있는 요리사한테 문제가 생겼대. 그래? 리얼의 유명한 요리사인가? 유리정? 아니면 신어른? 그게... 몬드 요리사야. 엄청 대단한 요리사. 요리사는 처음에 성문 입구에다 음식점을 차렸어. 맛도 좋고 요리하는 속도도 빨라서 사람들이 다 그 식당만 찾게 됐지. 그러다 점점 손님이 많아졌어. 옆에 있던 꽃가게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곤 그렇게 바쁘면 직원을 좀 뽑으세요 라고 했지. 근데 요리사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이렇게 말했어.
이 좋은 식자재는 내 손을 거쳐야만 맛있는 요리로 탄생할 수 있어. 나 말곤 아무도 못해. 자신감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대단한 요리사인 것 같네.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반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의 가게를 찾지 않게 됐어. 응? 놀랍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땡! 틀렸어! 네가 정답을 말해줘. 딩동댕! 요리사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렇게 된 거야. 요리사가 얼마나 바빴냐면 매일 요리도 더 열심히 하고 손님 대접도 정성껏 했어. 하지만 정작 자신도 먹고 자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란 걸 잊었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으니까 자신이 한 요리를 맛볼 틈도 없었던 거야. 그는 아무리 지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만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요리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버렸어. 요리사도 원래의 맛을 잊어서 요리가 예전처럼 맛있지 않아졌고 결국 가게는 망해버렸어. 그렇군.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자리를 못 지킨 거야. 그래서 끝이야? 맞아! 이제 없는 것 같아! 뭐? 아까는 나보고 잘 지었다며! 지었다고? 아니야! 우린 그냥... 뭐랄까? 확실히 이야기가 좀 단순해.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도 없고. 뭐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 물론 나도 잘 알지. 근데 막상 내일이 되면 돌을 넘을 때가 있어. 맞아. 산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보이고 배를 타면 바다 위에 안개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수시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개를 헤치며 진심을 확인해야 돼. 그럼 지금 각종 네 진심은 어때? 내 진심은...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해. 그럼 시내 곳곳을 다니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불꽃 축제도 볼 텐데. 생각해보면 예전엔 일할 때 훨씬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나와 일하던 사람 중에 세 달을 넘긴 사람이 없었거든. 네 말이 맞아. 뭘 하든 정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안 그래? 게다가 너랑 페이몬과 약속도 했잖아. 올해의 불꽃축제를 같이 보기로. 그러니까. 해피 해등절. 여행자, 페이몬. 너희랑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번 불꽃축제는 내가 책임진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꼭 즐겨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멈춰서 불꽃놀이를 즐기며 리얼항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해피 해등절! 너희도 즐거운 해등절 보내. 그리고 고마워.
장관님께서 준비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여인자, 여기서 잠깐 기다려. 가면 안 돼?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은공의 개인 재봉사가 만들어준 새 예복이야. 이국적인 스타일이라는데 어때? 예뻐? 완전 예뻐! 때가 됐어. 여인자, 올해 해등절의 하이라이트 불꽃축제 시작이야. 뭐야? 멋진데? 식견 넓은 북두 선장의 칭찬을 받으니 체면이 서네. 명절이니 좋은 거 먹어야죠. 백 선생님, 올해도 왕진 오느라 고생이 많네요. 별 말씀은요? 해등절. 해피 해등절. 해피 해등절. 어때? 올해 불꽃축제 볼만했지? 축제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행사로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 정말? 날 위로해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의견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아무튼 축제 기간에 시간이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녀봐. 이때만 볼 수 있는 경치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 나도 여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너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번 해등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